요즘 중국에서는 김 씨네 셋째 뚱보 영상이 인기입니다. 이 김 씨가 바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인데요. 자, 이 영상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김정은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야구장에서 김정은이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춥니다. 한 중국 네티즌이 중국 유행가를 배경으로 다른 동영상에 김정은의 얼굴을 붙여 만든 합성 영상입니다. 제목 진쌍팡은 김씨 집안 셋째 뚱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최근 김정은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영상 속에서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려다가 조준을 잘못하는 등 시종일관 어리석고 우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영상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보여줍니다. 김정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격투를 하는데 승부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활짝 웃는 얼굴로 김정은의 엉덩이를 발로 찹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로 김정은을 놀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밌다거나 통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정은을 풍자하는 합성 사진과 패러디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이지만 중국의 젊은 층은 김정은에 대한 반감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율입니다.